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BF 소드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혁신과 덱으로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나 이즈리얼 갖고 가야 돼. 아, 진짜 이거 시계 태엽 너무 어그러지더라. 조합이 너무 어그러지더라. 이거 시계 태엽 가면은 사냥회전율 300은 너무 짠데. 그냥 케이틀린을 쓰지 말고 미포를 쓸까? 집행자 넣고 저격수를 미포로 쓸까? 아, 이거 너무... 아, 케이틀린 쓸랜다. 잠깐만, 이러면은 카타리나 빌드업해도 되는데? 이게 혁신가...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혁신가로 빌드업하면 혁신가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아니 카타리나로 빌드업하면 암살자 증강제 나올 것 같은데. 3-3에서 큰일 났네. 아, 제발 또 이거, 나 그거 고통받을 것 같은데. 또 페어가 몇 개야 지금. 아, 미치겠네. 아, 방금 상대가 혁신가 심장을 먹었다고? 아, 아, 돈 너무 많이 묶여. 나 큰일 났어. 아, 이거 혁신가도 같이 나오고 암살자각도 같이 나오고 좀 이성을 붙여줬으면은 좀. 심지어 이즈리얼도 이거네. 그래, 그냥 가자. 이걸로 가자. 그냥 이거 괜히 초밥에서 카타리나 합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먹을게요. 먹을게요. 합치면은 카타리나 쓸게요. 먹겠습니다. 야, 이거 이성 합쳐서 쓰자. 카타리나 쓰자. 이거는 써야겠다. 안 되겠다, 이성은 띄워야지. 이렇게 놓자. 우리 암살자 있으면 트럭이긴 한데. 암살자만 있었다면. 그래도 이기긴 했는데. 오케이, 이거 4연승하고 돌고복 가면 좋잖아. 4연승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암살자 나왔고 딱 2자까지 보면서. 그렇지, 크립 국룰 당하길. 아,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시나. 좋은 말 해줘. 야, 피 100짜리 만났잖아요 님 때문에. 근데 이길 것 같은데. 이겼다. 그래, 어디 그냥 카타리나 앞에서 그냥 이겼다. 육시 카타 이성이다. 뭘 제발 죽어야. 피 100짜리 컷. 4연승 컷 들어가시고요. 컷 자객 증강체 들어가자고. 그만해. 빨리 혁신가의 심장 내놔. 오러러. 근데 나는 저거 그냥 진템을 보든 제이스템을 보든 할 건데. 저는 뭐 딱히 뭐 이온 안 만들어 줄게요. 난 이온 별로. 제이스 쓸 거면 이온은 딱히, 어차피 마방각 있으니까 굳이. 차라리 모렐 세라핀이나 약간 쇼진 모렐 세라핀 그런 거, 그쪽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아, 워윅덱 저거 내가 했던 건데 전판에. 아쉽네, 배신을 때렸네 워윅. 저거 전판까지만 해도 어? 내 팀이었는데 배신을 때리네. 아, 왜 그랬어? 왜 그래 나한테. 아, 교환회장은 3-3에 먹기 너무 아까워. 아카데미는 뭐 갈 일이 없고. 아, 나 진짜 아카데미. 아, 진? 라위 가자. 어, 너 그거 잘못된 선택이야 너. 얘 고물상 받으면 되겠다. 아, 나 대깨 혁신가 갈 거야 이번 판. 타협 없습니다. 대깨 혁신가 갈 거고요. 저는 저 선언했어요. 아, 나 죽겠어 진짜. 진짜로 죽겠는데. 아니, 나 4연패를 할 정도로 약했으면서 왜 자꾸 이기는 거야 갑자기 또 크립 전에. 나 팔렙 가서 찾는다. 저 팔렙 가겠습니다. 타협 없어요. 그냥 제이스 내놔 팔렙에. 그러게, 혁신가가 3혁신가에서 끝이네. 아, 진짜 그냥 아카데미나 갈걸. 그렇게 신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역시 대사촉진제가 마지막 몸부림 그런 거 하기 좋네요. 마지막, 어? 잠깐만, 복원 무대 블루 럭스로 튼다? 이거 혁신가는 아예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연운 하나만 더 먹으면은 미친 덱전환을 보여줄까요 제가 한번? 미친 덱전환으로. 아, 마법소사. 아니 왜 1등이 비전마법사 덱인 거야 또. 아니 럭스 너 이성 붙어봐. 그러면 내가 쓸게. 이거 못 이기는데 워윅덱? 이거 비전마법사로 워윅덱 이길 수 있나요?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계속 피읍해가지고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워윅덱? 한 번에 못 끊을 텐데 삼성록스가 아닌 이상?
이거 어? 록스 집어넣고 록스댁 간다고 하니까 지금 위험 느껴가지고 어? 지 밥그릇 위험 느껴서 지금 질리엄 패어 나왔죠. 그렇다고 또 록스 팔면은 또 이거 안 붙는다? 이거 그냥 각을 열어놓을게요. 비전마법사 각을 열어놓자. 나 이거 블루 먹고 마지막 몸부림 간다. 록스 덱으로 미친 덱 전환. 마지막 5코... 아니 왜 너가 그걸 들고 있어? 아 이거 누가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제이스를 누가 안 먹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 여기서 만약에 혁신가 나오면은 갈만한데? 이거 마지막 본다. 정선으로 빼도 돼 제이스. 나 혁신가 뭐 하이머딩고도 없지 나 지금. 야 어떻게 우혁신가도 안 되냐. 이거 마지막 몸부림 보겠습니다. 일단은 집어는 놔.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진덱을 갈 게 아니고 제이스 먼저 뽑았으니까 그냥 제이스한테 템 주고 쓰자. 원래 진덱을 가려고 했는데 그냥 클래식 혁신가 덱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혁신가로는 좀 많이 모자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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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 몸부림 가자! 어이씨, 왜 이렇게 반짝거려, 여기는? 삼성 너무 많은데? 리얼 크크 배수진을 쳐야 혁신 증강체 줌. 네. 네. 아 이거 못 잡는데. 연운 하나 더 줘가지고 쇼진이나 하나 줘라. 아니면은 갑옷 가고일 백스 주게. 갑옷이나 연운 줘. 미친 덱전환 가겠습니다. 사실 미친 덱전환이 아니고 그냥 미친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를 좀 미리 쳐놔야 될 것 같은데. 럭스 또 미친 척하고 이성아. 오 쇼진 나왔어. 럭스 또 미친 척 하고 안 나와봐라 진짜. 또 너 일단 하고 있어봐라. 아니 망토 3개는 또 뭐야. 너는 왜 들어가 있냐? 일단은 요런 느낌. 팔 게 없어 오리아나. 아 이중 보급밖에. 아 망토 그래요 좋네요. 좋은 죽겠는데? 죽겠는데요? 아 근데 너무 망했어 이번 판. 아이 뭐 어쩔 수 없었다. 어? 아 잠깐만 월클병 걸리지 마. 너 그렇게 덱전환 못하잖아. 그만해 월클병 걸리지 마. 아니 왜 록스가 안 나오는 거야. 록스 덱인데 록스 말고 다 붙어. 왜 록스가 안 나오는 거야 또. 백스가 왜 또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왜 템을 준 애들은 안 붙는 거야. 어? 오케이 일단은 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나 록스 이성 일단 띄워야 돼 여기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돈 땡겨서 구랩 가서 제이스 넣자 앞라인에 하나. 아 나 백스도 안 붙었구나. 그래도 이성 붙었잖아 너 할 수 있지. 아 치력신가 뭐야. 야 그만해. 이거는 럭스 삼성을 띄워야 돼. 럭스 삼성을 띄워야 돼요 이거는. 이거 답은 럭스 삼성이다. 빨리 줘. 여기서 럭스 나오고 상점에서 쏘. 아 삼사교계. 야 럭스 줘 빨리. 장난하지 마. 럭스 삼성 줘. 그래 줘. 착하지. 아이 오 착하지. 럭스야 착하지. 록스야! 아 나 이거 여기 줘야 되는데 참. 이거는 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 수 있지 이제. 아까 가렌을 못 끊어서 죽었어. 오 잠깐만 고학이잖아 너. 오 제발 한 번만. 아이씨 죽진 않겠다. 아 진짜 드럽네 가렌. 드럽네요. 아 여길 엿다가 주자. 아 제발 용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록스 찾으면 안 될까? 록스 여기 한 마리도 없어. 비전마법사 덱인데. 내가 다 갖고 갔어. 록스 한 마리도 없어. 잠깐만 아 코구마 잠깐.
잠깐만요. 여기 일단 허수아비의 스킬 받고. 그래 저거 코구멍의 스킬 받잖아. 그래 이겼다. 아 잠깐만 들어오지 마. 잔나가 밀어줘.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여기서 용으로 돈 땡겨가지고 럭스 두 마리만 어떻게 찾으면 돼. 용에서 니코 하나만 줘. 힘들다 힘들어. 그러게요. 진짜 힘드네. 제발. 스태틱. 이거 스태틱 하이머딘 거 줄게요. 저거 그거잖아요. 이중 보급. 투템 주겠습니다. 하이머딘 거 투템. 록스 아무도 안 쓰지? 록스 아무도 안 써. 아직 가능성 있어. 오케이. 단 한 명도 안 써. 여기서 니코 하나 나오고 다음 상점에서 하나. 오케이. 록스야. 아, 안 됐어. 아, 제발. 제발, 이거 하고, 이거 리롤 쳤는데, 우리 하나 팔고 사는 거지. 제발! 아! 됐어. 이중보급 늦었다. 잠깐만, 삼성. 제발, 암살자 멈춰! 카타, 아니, 카타야, 피하면 어떡해! 오케이, 잡았다. 탈론한테 써줘, 탈론한테 써줘! 탈론! 탈론한테 쓰라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